내가 도착한 곳은 주말에만 열린다는 벼룩시장. 녹이스러 쓸모없어 보이는 자동차 부속품에서부터 고물처럼 보이는 별의별 도구들까지 마물상이 따로 없다. 가장 저렴하게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이 시장에서 가장 반갑게 내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방한용품이었다. 나도 며칠간의 시베리아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털모자와 모피 장화를 구입했다. 한국에 돌아가면 장 안에 고이 모셔둬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요긴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. 이르크츠크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다. 시장 곳곳에선 상인과 손님 간의 흥정이 한창이다. 집에서 기르던 닭을 들고 나왔다는 할아버지. 양이며 염소를 끌고 나와 파는 농부들의 모습이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찾아가 봤던 시골 장터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.